한국 사회의 문제는 개인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개인이 없습니다. 아직도 전근대적인 신분제, 봉건제, 인간관계 속에서 쩔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존댓말 1년 차이가 되면 선후배하고 뭐 이런 건 정말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을 수가 있지? 실력과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다만 몇 달 먼저 태어났다는 뭐 이런 거 갖고 막 이런 거 보면 정말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게, 대등하게 사람을 대할 줄을 모른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라는 게왜안 들어올까? 어느 부분이 지금 개인주의가 왜 없어서 한국에 이렇게 개인주의가 발달이 안 됐는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줄 모르는 거. 친소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상대를 할줄 알지 불특정 다수를 만났을 때는 그냥 무례하게 굴거나 무시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게 참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라는 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개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될 걸까?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형성이 된다는 건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봤습니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이상한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는 만들어내기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유지하기는 더 어려운 체제 같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인위적이고 가장 부자연스럽고 가장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고 유지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이고 자유시장 경제라는 체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수천 년, 수만 년에 걸려서 아직도 대부분의 인간 사회는 군주정이나 독재나 권위주의이고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할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개 되질 않습니다. 사유재산제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산제 국가였고 전근대 사회는 다 가산제 국가였고 봉건제였고 신분제, 농노, 노예제 그런 거가 아닌 개개인이 자기 사유재산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 이상한 인류의 경험으로 봐서 너무나 예외적이고 괴상한 얘기고 사실 정착되기까지 너무 힘들고 우리 사회도 지금 정착이 물론 다른 사회에서 굉장히 정착이 됐지만 아직도 사유재산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 같은 거는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인주의가 왜 필요했을까? 그렇게 봉건 사회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이 나쁘게 보는 개인주의가 그럼 왜 나오게 됐을까? 저는 기적입니다. 개인주의라는 거는 만들어진 것도 기적이지만 개인주의가 한 일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를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세계의 GDP입니다. 전 세계 GDP가 기원 1년부터 2015년까지의 GDP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인류는 경제 발전이라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만들어져서, 인류 사회가 만들어져서 16세기까지, 1500년대까지는요, 경제 발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16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서 16세기부터 경제 발전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GDP가 저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왜 일어났냐? 16세기 개인주의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필두로 해서 이제 개인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이 이제 어떻게 일어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근대 사상과 전근대 사상의 차이가 뭘까? 전근대 사상은 모든 종교가 뭐냐면은 인간을 착한 인간 만들기. 그러면서 그 사회에서는 모든 전근대 사회와 모든 전근대 사회의 모든 종교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온종을 베푸는. 그런 맥락으로서 개인이라는 건 뭡니까? 개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개인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험적으로 있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태극이 됐든 도가 됐든 뭐 음양 오행이 됐든 뭔가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우주가 만들어놓은 자연 그 자체로서의 질서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가 무슨 굉장한 창의적인 생각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뭐 그렇다고 뭐 새로운 방식으로 뭘 해보겠다고 날뛰기 시작하면 뭡니까? 그럼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을 억누르고 보다 큰 단위, 공동체에 귀속시킴으로써 통제를 할 수 있어야지만 질서가 유지가 되고 통치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거는 불교든 유교든 힌두교든 기독교든 똑같습니다. 그럼 다 똑같다. 그놈이 그놈이 다 똑같은 거죠. 아무리 뭐 대단한 성인 군자인 척 하더라도 내용 보면 똑같다. 신독? 절대 안 돼요. 신독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그렇죠. 혼자 있으면 절대 아무리 성인도 안 돼요. 혼자 있어. 그게 인간이다. 그러면 그 인간들을 데리고 인간은 절대로 어떤 수양 방법을 쓰고 어떤 짓을 해도 이기심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칼뱅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그 인간들만 데리고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 이상이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뭐 교육제도를 만들고 수양 방식을 만들고 이따오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남이 안 보면 옆에 사람 거 뺏어버리고 눈 빼버리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회를 만들 거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홉스는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은 유명한 얘기를 하죠. 외롭고 가난하고 처절하고 짧다. 이런 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다. 내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생존권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양보하면서까지도 지키려고 하는 나의 생존권을 자연의 상태 때보다도 더 잘 지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회고 국가인 거죠. 이 계약론이 나오는데 저는 이 계약론의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두 명이 계약을 맺든 열 명이 맺든 백 명이 맺든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계약을 통해서 나는 손해 안 본다고 할 때에만 계약이 성립됩니다. 천 명이 계약을 맺고 만 명이 계약을 맺더라도 그 계약이 법적으로 성립이 돼서 나중에 판사 앞에 가서 문제없이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할 걸 받으려면 뭐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아무도 손해 안 보면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재를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해내는 게 그게 이제 계약론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경제 쪽으로 가져가는 게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가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백정 양조장주인 제빵사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류애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하는 대신 무엇이 그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얘기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기심에 호소를 해야지 자꾸 우리 모두를 대중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맛있는 빵을 많이 만들라고 하는 이 사회적 기업 뭐 이따오 소리들 자꾸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뭐냐고 하냐면 개인은 보통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한다. 공익 어떻게 알아요? 공익이 뭔지. 난 도대체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 쳐놓고 누가 가르쳐줬는데 누가 말하는 공익인데 항상 질문이 그래야 돼요. 내가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누가 말하는 공익? 왜 당신은 공익을 알고 나는 공익을 몰라? 도대체 공익이란 얘기를 남 말하고 자기가 공익을 대표한다는 것 같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없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공익 떠들면은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돈 내라 그러면 내고 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공익이어야 돼요, 민주사회에서는. 그가 외국의 산업보다는 국내 산업을 지지하는 것도 자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 산업이 가능한 최대치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이지만 다른 수많은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 사람이 여기서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해요. Invisible hand 얘기를. 그건 너무나 이상한 논리라는 거죠. 자기네들 해보니까 개인들이 이기심을 발휘해서 하다 보면 이상하게 전체의 공익이 극대화가 된다라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공익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는 공익을 추구할 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나는 공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척하는 사람들 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척하는 의식은 상인들 사이에서는 별로 흔치 않으며 그들의 그런 척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것은 쉽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뭐 이제 소위 오른쪽에서 우파 보수에서 말한다는 건데, 그럼 이제 좌파는 뭘까? 좌파 사상은 뭘까? 홉스나 로크도 사회계약론을 했고, 루소는 아예 책 제목 자체가 사회계약론이에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은 딱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땅 주변에 말뚝을 박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내 거야 하고 말하고 그 말을 믿는 단순한 사람들을 찾은 자야말로 시민사회의 진정한 창시자다. 시민사회가 로크나 홉스나 로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연의 상태에서 너무나 서로 죽고 죽이고 하니까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극복해보자 그래서 최소한의 계약이라도 지키자, 이익이라도 생존권이라도 서로 지켜보자고 해서 시빌 소사이티를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개개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 루소는 뭐라 그래요? 어떤 놈이 땅에 말뚝을 박고 이건 내 거야 이게 뭐예요? 인클로저 운동 아니에요? 인클로저 운동을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내 거야 어떤 놈이 그랬는데 그때에 옆에서 그때 누군가가 이 가짜 얘기 듣지 말아라. 지상의 모든 과실은 모두의 것이고 지구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있는 순간 당신은 끝장이다라고 외치기만 했더라도 인류가 얼마나 많은 범죄와 전쟁, 살인과 비극, 공포를 피할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사유재산제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시민사회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몰락의 길로 들어갔다. 왜? 인간은 원래 자유롭게 태어났어요. 저는 다음으로 결국 돌아가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우리는 다음 같은 것들을 자명한 진리로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든지, 저런 거를 만드는 놈들이 지구를 착취하고 인민을 착취하고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고 하는 놈들이라고 믿든지 둘 다 사회계약론입니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그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형 내지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한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브랜다이스 대법관입니다. 브랜다이스 유니버시티지만 미국의 가장 진보적인 대법관입니다. 노동자 권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유명한.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정부가 선의를 갖고 정책을 펼칠 때야말로 우리의 자유가 가장 위협받을 때라는 사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폭군들이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할 때 이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열정적이고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가 은연중에 잠식되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엄청난 경종을 울리는 것. 국가가 자꾸 뭐를 하겠다? 국가가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하자? 공익을 위해서 뭐를 하자? 근데 여러분, 국가라는 건 없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을 파는 그 개인은 있죠. 국가라는 건 없어요. 위원회도 없어요. 그 개인이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개인들이지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다, 공익이다, 위원회다, 뭐다 하는 그런 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거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나 자신의 거를 극대화시키는 거고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평화가 덤으로 얻어지는 거. 번영이 덤으로 얻어진다라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근대 자유시민 개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16세기부터 유럽이 저런 산업시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민주혁명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지금 그 과실을
까먹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주의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다시 이해를 해보고 왜 필요한 건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걸 지금부터라도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